안녕하세요. 저는 4년차 연습생 WM 이채연입니다. 소름 돋았어. 이제 6th팀 나왔던 JYP 케이팝 스타도 나오시고 난 춤 잘 추시는 분이시. 어? 아! 이채윤 학생은 얼굴이 굉장히 낯이 익네요. 서바이벌. 네. 동생이랑 같이 16이라는 프로그램 나왔습니다. 아, 맞아. 솜이 나온 그 프로에도 나왔었어. K-POP 스타도? 네. 친구 아팠던 친구인데. 아, 진짜? 그래서 수업을 아예 못 들었어. 그럼 지금 제가 딴 거네. 느껴지니 잘하네. 믿는다는 내 손을 잡아. 춤출 때 지가 호흡을 어디서 멈춰 끊는 거를 다 아. 잘 어울려요, 이 곡이랑. 이런 애들이 좀 많이 나와야 되는데. 이채연 연습생, 부대 중앙으로 이동해 주세요. 채연이 언니가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 A반에 있었을 때도 춤 쪽으로 안무 다 따서 저희 알려주고 그래서 뭔가 잘 끌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번 무대를 통해서 제 실력을 입증하고 센터가 되고 싶습니다.
연습생 WM 이채연 연습생. 감사합니다. WM 이채연 연습생은 매 평가마다 본인의 역량을 100% 발휘하고 있습니다. 네 번째 이렇게 높은 등수에 함께해 주신 국민 프로듀서님 정말 감사드립니다. 연습생 같은 경우에는 살지 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투성이 눈물은 그리도 많니 얘나 해볼까? 네 실수 투성이 눈물은 그리도 많니 나는 딱 듣자마자 느낀 게 예나가 잘 만났어 WM 이채연 연습생 WM 이채연 연습생 WM 이채연 연습생 WM 이채연 연습생은 포지션 평가에서 파워풀한 댄스 실력으로 국민 프로듀서님들에게 큰 인상을 남겼지만 아쉽게도 등수는 7계단 하락해 데뷔 순위권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. 다음 순위 발표식에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제가 좀 더 자신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곡인 것 같아서 이 곡을 통해서 제 모습을 또 보여드리고 싶고 또 이번에 처음 리더를 하게 되었는데 도와드리려고 하니까요. 제가 이 팀에 꼭 남았으면 좋겠습니다. 자꾸 눈물 나오냐? 아, 왜 울어요? 다른 팀 가서도 잘 할게요.
많이 도와주면서 더 되게 열심히 한 거였거든요. 뒤에 자기가 놓은 거 처음이야. 얼굴에 보여 다 부담감. 채연아, 선생님이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, 너는 정말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한다고 생각을 하거든? 저봐, 쟤 지금 되게 부담스러운 거야 저거. 저희한테는 그게 다 느껴져요. 야, 내려놔요 좀 더.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내려놓고 더 편하게 하면 좋을 것 같아. 채연이는 너무 부담 갖지 말고 후렴구에서 좀 많이 멤버들한테 의지하고 자기 개인 파트에서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. 자신감 가져 해봐. 언니가 울고 하는 거 보니까 저희가 부족한 만큼 언니한테 부담을 준 것 같아서 미안했어요. 지영 언니가 언니 너한테 변화할 것 같아. 브레시오가 언제나 내가 나한테 물어봤어. 이쪽에 매가 맞대 이슈를 해주실 때 그랬대. 이뻤대 그랬더니 다시 모르겠어요.
자신을 무겁게 하지 말고 무대를 마음껏 즐기고 난 언제까지나 너 편이다. 꼭 자신감이 가지죠. 우와. 그럼 바로 공개해 주세요. 채연 언니 대박. 1등의 자리를 두고 경쟁할 4명의 연습생입니다. AKB48 미야자키 미호 연습생, AD 강혜원 연습생, WM 이채연 연습생, HKT48 미야와키 사쿠라 연습생. 이 4명의 연습생들 중에 세 번째 순위 발표식 1등의 주인공이 있습니다. 총 327,445표를 가져간 WM 이채연 연습생. 믿기지 않아요.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3등이라는 큰 자리를 주신 국민 프로듀서님 정말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저에게 연습생이란 항상 흔들리는 줄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최근에 좀 많이 흔들렸었어요. 근데 이제 국민 프로듀서님 덕분에 다시 힘차고 단단하게 잘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
함께 해주신 국민 프로듀서님 정말 감사합니다. 저 든든하게 잘 챙겨주시고 신경 써주신 우리 또한별님 대표님, 이사님, 팀장님을 비롯한 모든 가족분들 정말 감사합니다.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